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량 영양소 있죠. 뭐 비타민 C를 비롯한 미량 영양소가 결핍되면 면역 반응에 이상이 오더라. 안녕하세요. 헬스 조선의 이금숙 기자입니다. 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면역력의 핵심이 바로 식생활 습관, 식이 습관일 텐데요. 오늘은 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 이소미 팀장님을 모시고 이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 이승민입니다. 면역물질이 만들어질 때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정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죠? 매일 우리가 먹는 3끼의 식사를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게 잘 먹는 겁니다. 식품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먹고 어쨌든 영양 상태가 나쁘면 네. 감염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폐렴 네. 많이 생기는 거는 사실은 전쟁터에서 충분히 못 먹죠. 여러 가지 관련된데 사실은 식량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량 영양소 있죠. 뭐 비타민 C를 비롯한 이런 미량 영양소가 결핍되면 면역 반응에 이상이 오더라라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타민 C도 있지만 징크, 아연이 있고요. 또 셀레니움이 있고요. 네. 철분, 구리, 엽산, 비타민 A, C, B6, E 이런 여러 가지 미량 영양소들이 사실은 면역 반응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내가 채소나 과일을 잘 먹는지, 왜냐면 이런 미량 영양소들은 주로 채소 과일에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먹기보다는 오색으로 먹으라고 했죠. 네. 색깔이 함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성분들이 각기 다 달라요. 마늘, 양파 같은 하얀색, 귤, 오렌지 같은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은 엄청 많죠. 사과 같은 빨간색도 있죠. 좀 안 먹게 되는 게 자주색이에요. 가지라든가 체리 같은 거, 네. 석류. 사실 이런 건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챙겨 드시면. 근데 면역 성분은 사실은 단백질이라는 영양, 주요 영양소가 중심이 되거든요. 단백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질소라는 영양소인데 네. 질소는 우리 몸에서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량을 계속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인 남녀로 한 뭐 70 내지 뭐 많아야 90g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상관없이 탁구공 크기로 한두 개, 생선은 한 반 토막, 계란, 네. 두부, 콩, 우유 속에도 단백질이 많고요. 골고루 매끼 단백질을 어느 정도 먹는다면 이게 호흡기 촉촉하게 해주는 게 의사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성인의 수분 권장량은 1.5L 내외 하루 7, 내지 8잔 권장하는데 너무 차게, 너무 뜨겁게보다는 미지근하게 설탕이라든가 이런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는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커피나 콜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요 먹을 때만큼 빠져나가죠. 사실은 수분 섭취량에 이거는 제외시켜야지 그래서 제외하고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커피 순수한... 마셨다고 수분 충분히 네. 마셨어 이분 아니 바로 화장실 가시거든요. 그래서 녹차는 특히 카테킨도 예. 좋지 않나요 면역력에? 예. 녹차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면역력 관련된 성분이 저는 사실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물을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뭐 1.5L짜리 생수병을 놓고 드시는 연습을 해서 양에 대한 감각을 느끼신 다음에 항상 드시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